오늘 9번 문장 이어서 갑시다. The world robot. 무슨 관계겠어요? world랑 robot이랑 동격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해봤어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니? 뭐뭐라는. 그러면 robot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하겠죠. comes from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무슨 뜻이었죠?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인데 the play 무슨 뜻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인 play는 무슨 뜻이에요? play 연극. 그럼 연극 RUR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한 건데 그 다음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요? 그쵸?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지금 컴마 나오기 전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지금 that, which 나왔고 뒤에 무슨 문장 왔니? 자, was written은 분명 동사죠? 수동태인데. 자, 잘 들어봐. 수동태라는 건 원래 어떻게 생겼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죠. 그치? BPP만 가지고 수동태라고는 안 해, 원래. 주어 다음에 BPP죠. 근데 여긴 주어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사부터 왔잖아. 무슨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자리가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at, which는 이름이 뭐야? 둘 다? 그쵸? 둘 다 관계 대명사죠. 둘 다. 그러면 이렇게 컴마랑 같이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 that, which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렇죠. 이걸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불렀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다?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 뒤에 컴마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 이런 거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그리고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도 조건이죠.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야. 그치?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더라. 기억하죠? 그 다음 계속적 용법 우리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데 주어 자리가 빠졌죠? 그죠? 그러면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서 데려오면 될 텐데 선행사 누군가요? The play, R-U-R, 이죠? 그지? 이게 선행사예요. 그럼 이 선행사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 대명사라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접속사? and 그리고 대명사는 뭘로? is를 쓰면 되겠죠. 그치? 그럼 is이 가리키는 말이 뭐였다? the play rur이죠. 그쵸? 주어 자리가 빠졌기 때문에 주어로 써먹으면 되거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여기까지 먼저. 그럼 robot이라는 단어는 어디? rur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고 그리고 그 RUR이라는 연극은 was writt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1920년에 누구? 체코인 작가, 체코 작가 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1920년에 쓰였다 이거죠. 해석은 됐죠? 한 번 더. 두 번에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단어는 RUR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고 그리고 그 연극은 혹은 그 RUR이라는 연극은 누구에 의해서? 이 커럴 카픽? 뭐 이름 모르겠어요. 일단 요 사람 이름이라는 이 체코 작가에 의해서 1920년에 was written 쓰였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우리 문법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이제 문법 문제 풀 건데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요한 내용. 자,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기억해야 될 문법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죠? 컴마 찍고 누구? 그냥 that 하지 말고 관계대명사 that과 또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what은 계속적 용법이 불가다. 지난 시간에 썼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로 해보자.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 쓰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 다 잡았어요? 그러면 답은 대시 안 되겠죠? 위치가 답이겠지? 네.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했니? 뒷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뒷부분만 다시 넣어서 만들어 보면 그 RUR이라는 그 희극이, 연극이 누구? 이 사람 이름의 체코 작가에 의해서 1920년에 쓰였다. 이 내용이죠. 내용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 내용 끝난 거지? 문법도 됐죠? 다 잡았어요? 해석까지? 다 됐죠? 다음 문장 갑시다. 자, 9번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요거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10번 문장 In the play 어디에서? 그 RUR이라는 연극에서 그죠? 로봇들이요 are machines. machine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명사 왔으면 문장구조 어때야 돼? 끝나야 되죠. 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아. 널 위해서 써주는 거야. 주어 왔고요. 동사 왔고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보통 동사의 목적어 혹은 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겠죠. 그럼 문장 어떻다? 여기서. 끝났어야 한다. 근데 끝나지 않을 때 이 명사를 후치수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분사. 왜? 분사가 하는 일이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형용사와 똑같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자 라고 한 거지. 기억합니까? 근데 보통은 분사 혼자 나오진 않아요. 분사 플러스 알파라고 했지? 정확한 건 형용사 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 관계사절이라고 했죠. 관계사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봐봐. 형용사, 형용사절이잖아. 그죠? 원래는 형용사구라고 했죠. 분사는 형용사하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를 후치수식했겠죠. 그죠? 관계사절도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명사를 배운 대로 합시다.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하니?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자, 이제 봐봐. 배운 대로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문장 원래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예측해보는 거야.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을 때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방금 쓴 거잖아요. 됐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나왔니? 분사 왔니? 관계사절 왔니?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아 이렇게 후치수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 여기는 대사를 잘 보니까 뒤에 뭐부터 등장했어요? 동사부터 등장했죠. look like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는 명사 왔고 누구 자리가 빠져있어요? 주어 자리가 빠져있으면 얘는 이름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얘가 온 것까지는 된 거지. 요거 온 것까지는 이해가 된 거죠. 자, 그럼 또 얘기해보자. 이 관계사절이라는 형용사절의 종류도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뭐였지? 관계대명사. 두 번째요? 관계부사. 세 번째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배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뭐하고 똑같아요? 관계 부사하고 똑같다고 배웠을 거고 이 뒤에 무슨 문장이 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야 이제 말로 해보세요 이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여러 번 쓰면 되겠고, 관계 부사는요? 완전한 문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도 완전한 문장, 그건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 뭐다? 형용사절이고, 한 번 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 대시라는 게 나올 때 이게 접속사 대신지 혹은 관계대명사 대신지는 구별을 해야 돼요. 왜 접속사가 아니죠? 뒤에 불완전하지. 또 하나는 명사절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딜 봐도 접속사 대시 나올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한 번 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그래서 아,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 됐구나. 그럼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색칠하십시오.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인데 look like 뜻 아시죠? 뭐뭐처럼 보이다. 감각동사 알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상하야? machines부터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들. 그죠? 혹시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로봇공학에? 물어보게.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어, 그쵸.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어떻게 알았어? 신기하지, 그치? 그래. 어딘가 알고 있겠지. 뭔 알고 있겠지? 뭔가는 알고 있겠지.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영화 이런 거 봤죠? 인간처럼 생겼잖아요. 그것도 휴머노이드예요. 그래서 look like humans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혹은 사람을 닮은도 해석이 되긴 할 텐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 그게 뭐야?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건데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줄게요. 잘 봐요. 그 연극에서는 로봇들이 뭐래?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들이다. 이게 정석적인 해석이죠. 그죠?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거꾸로 가세요. 그럼 먼저 해볼게.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아까 해봤잖아. 뭐였지?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까지는 됐죠. 그게 뭐야? 로봇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이거 배웠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봐줘. 주어 나오죠. 비동사 나왔고 이건 안 써도 돼요. 명사가 나올 때 보어자리 명사 나오면 주어랑 관계가 어떻다고 했니? 얘랑 얘랑 같다고 배운 적 있죠? 기억해요? 그럼 같으니까 거꾸로 가도 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이거 까먹지 마. 나중에 지금은 교과서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 보시면 나는 해석을 하겠다면 이 방향이 맞아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하겠다. 이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거꾸로 가보세요. 그럼 이해가 잘 돼요. 특히 어려운 문장일수록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방향을 거꾸로 한 번만 가보면 이해가 아주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단어 개수로 봐봐. 얘 한 단어지. 얘 여러 개지. 그럼 물어볼게. 이게 쉽겠니? 뒤에가 쉽겠니? 뒤에가 쉽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얘는 용어일 뿐이고 얘는 설명한 거잖아. 그럼 설명한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한 거 먼저 거꾸로 읽어보니까 그게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수학과처럼 느끼게 하면 블라블라블라 설명한 거는 정답은 짧게 이렇게 요거잖아. 요 느낌이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영어는 이 그림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주어를 먼저 짧게 쓴 거고 설명을 뒤에다 블라블라블라 한 거잖아. 맞지? 그럼 위치만 바꾸면 되지 않아? 그래서 거꾸로 가보자는 거야. 요렇게 요 한 덩어리를 먼저 읽어보고 아 그게 이거구나. 됐어요? 교과서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독해하다 보면 방금 쌤이 보여준 거 이 방법대로 독해와 보시면 의외로 정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독해를 어떻게 센스 있게 할 거냐 그게 메인 포인트야. 나중에 고등 올라가시면.
11번 문장 봅시다. 데이가 나왔는데요. 또 해볼게. 대명사죠? 대명사 나오면 뭐 하자? 바꾸자. 뭐예요? 로봇이겠죠.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뭐예요? 그렇지.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죠. 그게 돼요. 물론 로봇은 맞습니다. 로봇을 데려오시면 되긴 돼요. 근데 쌤 물어본 건 뭐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사람처럼 생긴 기계인 로봇들이요. 이거예요. 됐어요? 사람처럼 생긴 기계인 로봇들은 are designed. 수동태죠? 끊었어요. 자, 수동태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쌤의 수동태는 뭐하고 똑같다? 완전한 문장과 개념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끊은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수동태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 주어 플러스 BPP. 됐지? 그래서 끊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to work for는 용법이 뭐겠어요? 그렇지. 부사적 용법이겠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뭘까요? 목적일 거예요. 그죠? 해석은 아실 거고 뭐뭐하기 위하여. 그치? 자, 이렇게 써봤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 쌤이 목적 나오면 뭐다? 주제문. 그럼 로봇들이 만들어진 목적, 다시 말하면 로봇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처럼 생긴 기계. 그죠? 로봇이 많잖아. 산업 로봇도 있어. 팔밖에 없는 애들. 그치? 그런 애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었지 아까 우리?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이거든. 그럼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은 왜 만들었냐? 라고 했더니 디자인이었잖아요. 디자인은 우리 타동사고 뜻이 뭐라고 했지? 뭐뭐를 설계하다. 또 하나. 만들다. 두 가지로. 뭐뭐를 설계하다. 만들답니다.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들이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혹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왜 만들어졌죠? To work for humans. 뭐 하기 위해서야?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죠?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리고 병렬구조예요. 봅시다. 접속사 and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할 거야. 근데 누구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죠? 그럼 그 주어가 누구였게? 데이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봇이죠. 그리고 동사 어디 있어요? are produced. 마찬가지. 무슨 태? 수동태죠. 한 번 더. 완전한 문장. 이해되지 이제? 그리고 produce란 단어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잘 봐요. 얘들아, produce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분명 뭐뭐를 생산하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맞아. 일단 맞아. 근데 이렇게 배우자. 뭐뭐를 만들다로 배웁시다. 뭐뭐를 생산하다 뜻도 있어요. 근데 뭐뭐를 만들다로 해석을 하자고. 왜? 이게 더 쉬우니까. 적었나요? 적었으면 파생어도 좀 같이 기억합시다. 잘 봐. product가 있어. 명사예요. produce도 명사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려? 하나 더 보여줄게. production. 명사예요. 또 더 헷갈리게 만들까? 뭐뭐를 만들다, 뭐뭐를 생산하다. 이 뜻이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만들어보자. 제이야? 제이야? product. 자, 얘는 정확한 뜻은 제품입니다. 지금 제이가 상품이라고 했는데 국어적인 의미의 차이예요. 상품과 제품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뭐가 다르지? 자, 백화점에 있는 거 생각해요. 백화점. 백화점 가봤지? 여기 신세계 있잖아. 죽전에. 백화점 가봤죠?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니 제품이라고 하니? 뭐라고 한다고요?
진서가 뭐라고? 상품이야? 제품이야? 헷갈린가 이게? 그 쇼핑 호스트? 그 뭐라고 하니? 쇼핑 TV 홈쇼핑. 홈쇼핑 봤어요? 물론 채널 돌리겠지만. 아, 잘 봐? 재밌게? 잘 안 봐요? 그 쇼핑 호스트들이 하는 쓰는 용어가 제품이라고 해요. 이거 이 제품은요? 라고 해요. 이 상품은이라고 해요. 헷갈려요? 제품과 상품을 구별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아, 구별 못하네. 이거 폰 줘봐. 어디 거야? 아이폰이에요? 사과 거? 응. 그러면 봐봐. 이게 사과 거야. 응. 사과 회사에서는 이걸 상품이라고 할 거야? 제품이라고 할 거야? 그건 이해가 가? 백화점 안에 있는 건 상품일까요? 제품일까요? 뭔 차일까? 지금 너네가 얘기한 거야. 뭔 차일까? 제품은요? 응? 그건 상품 제품 라인이라고 해요? 네가 말하는 건? 아, 라인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이고 그건 나중에 하고 상품과 제품만 오늘 얘기하는 거야. 제품은요? 어려운 개념 아니야? 잘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공장을 갖고 있죠?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 즉 제조업자라는 단어가 있지. Manufacturer. 알아요? 아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야? 제조업자라는 말은 알지? 그래.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조업자 누구예요? 애플이에요? 애플은 설계만 합니다. 미국에 공장 없어요. 애플 어디서 만들죠? 힌트. 메이드 인 차이나야. 차이나예요? 중국산이에요? 삼성은 국산이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플사 제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자, 너네가 참 신기하지? 여기에 봐봐. 마데인 차이나 찍혀있으면 되게 좀 없어 보이고 그렇지. 근데 사과 로고 하나 박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참 단순해 너희들은. 그치? 근데 사과 로고 빼고 아 그래 사과 로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쓰면 느낌 어때? 뭔가 좀 그렇지. 그러니까 애플이 장사를 잘하는 거야. 신기하죠? 제조업자가 만들어낸 물건을 제품, 상품은 내가 물건을 가져와다가 재판매. 백화점에서 물건 만들어요? 공장 있어요? 백화점 무조건 물건 사와서 고객들한테 대파는 거예요. 이마트 가봤지? 이마트 제품이라고 해? 이마트 상품이라고 해? 그땐 100% 상품입니다. 물론 PB 제품이라고도 하죠. 노브랜드 거. 물론 정확히 PB 상품이 맞아요. 왜? 그것도 지들이 만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마트에 있는 물건들은 죄다 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재밌지? 이런 거 배우는 게 경영학과야? 재미없으면 경영학과 가면 안 돼. 아, 난 저거 쪽이 아니야 이러면. 난 저쪽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가면 안 돼 경영학과. 알겠죠? 난 숫자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 뭐 통계 이런 거 혹은 뭐 그러면 경제학과. 난 이쪽도 저쪽 그러면 아예 경 들어간 거 가면 안 돼. 알겠지? 그쪽이 아닌 거야 적성이. 암튼 그래요. 그래서 상품과 제품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제품은 제조업자는 manufacturer라는 그 제조업자가 만들어낸 물건을 product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쌤이 여기다 프로듀스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들되, 생산한데 이거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면 너희들 100% 생산이라고 할 거야. 아닙니다. 뜻을 써드릴게요. 농, 산, 물이에요. 놀랍지? 상상지도 못한 뜻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농부는 아냐? 파머? 파머는 알아요? 어. 그 농부 아저씨가 만드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 농산물이라고 하죠. 제품이라고 해? 아니 농부 아저씨가 벼를 이렇게 들고 이 제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농산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영어로 프로덕트라고 안 해요. 프로듀스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 눈엔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스펠링이 같은데 스펠링이 같잖아. 스펠링이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면 좋지? 너희가 이미 배웠어. 명사의 짝 앞에 뭐 나온다? 한정어. 그죠? This product, that product, 혹은 뭐 this produce, that produce. 이 농부의 this farmer's produce 이런 식으로 쓰이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품사, 뜻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개념적으로 농부가, 파머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뭐겠어? 농산물이에요. 안 어렵지? 제조업자가 만들어낸 건 제품. 구별하니까 단어가 다른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PD들, 방송국 PD. 줄임말이야? 몰랐어? 몰랐구나. 이게 생산이에요? 아니, 너네 왜 유명한 PD 알면서 그래? 나영석 PD. 나 PD. 그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연예인이야? 연기인 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 PD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 PD. 연예 섭외해? 섭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PD가 나서서 연예인을 섭외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연예인이 와가지고 PD한테 와서 저 좀 뽑아주세요 해요. 생각 잘못하고 있네? 몰랐어? 얘는 나영석 PD가 뭔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겠대. 얘는 1박 2일이라는 걸 하겠대. 그러면 PD가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아 우리 좀 출연해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연예인 있으면 매니저들 있잖아. 와가지고 아, 얘 좀 써주세요. 그럼 후보를 쫙 그럼 그 중에 고르지. 이 중에 누굴 고를까? 쉽게 말하면 PD가 갑이야. 연예인이 을이고. 연예인들이 PD한테 잘 보여 방송도 출연하고 인기를 얻는 거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 알고 있네? PD가 갑이야. 잘 모르는구나. PD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졌는지. 얘도 방송국 사장이 있겠죠? 방송국 사장이 힘이 셀까? 저 PD가 힘이 셀까? PD가 세요. 연봉은? PD가 더 세요. 몰랐어? 이제 장래 희망이 갑자기 바뀌어? 생각이 바뀌었어? 아, PD를 해야겠구나. 참 단순해. 그럼 PD를 하려면 어느 학과로 가야 돼? 방송학과. 방송학과는요, PD가 아니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방송학과는 카메라맨, 조명기사 뭐 이런 게 방송학과고요. 신방과.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신문방송학과, 신방과 줄여서 해. 신방과를 가려면 몇 등급? 그럼 무조건 1등급이야.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 1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방송에서 봤던 그 아저씨, PD 아저씨 공부 엄청 잘하는 아저씨야. 알겠어? 꿈이 다시 접어졌어 이제? 아이씨. 열심히 하려고 해봤더니 갑자기 모의고사 올 1등급이어야 된대 이러니까 꿈이 갑자기 접혔어요? 접지 말고 하면 되지. 하세요. 프로덕션이 생산이에요. 그럼 왜 PD가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겠어? TV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사장이 시켜? 만들어? 이러면 알아서 만들어야 돼? 방송국에서 저 PD들한테 전권을 줘요. 예산도 배정해주고. 너가 하고 싶은 프로 아무거나 만들어. 이러면 쉽게 말하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얘한테 자유권을 주면 얘가 알아서 되게 재밌는 걸 만들어낼 건데? 그렇지 않아?
그걸 뭐 아이디어 회의해가지고 짜가지고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천재성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 요즘 예를 들어 뭐 백종원 그런 사람 있잖아. 요리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 누가 데려왔어? 그치?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이제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그 사람 처음에는 아, 나 방송 출연 안 한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설득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성격이 있지. 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할 거면 대충 하면 안 해. 또 열심히 하지 또.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높고요. 물론 스트레스도 심하긴 하겠지만 그걸 즐겨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돈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알겠어? 반대로 너가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었는데 막 맨날 시청률 안 나오고 막 어? 욕먹고 시청자 게시판 난리 나고 막 이러면 어떡해. 스트레스 받겠지, 그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자, 다음 12번 문장. 물어봐야지. 미나야. 미나야? 여기 대시랑 왓이 왔어요. 어떻게 풀까? 자, 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여기 봐. 내가 절대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 한번 너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고,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다. 이렇게 배우죠. 아, 솔직히 맞아, 아니야. 그렇게 배웠지. 그럼 물어보. 내가 밑줄 쳤잖아. 나도 물어보면. 선행사냐? 왜 아니야? 그거부터 얘기해봐. 선행사라는 이 내용의 정의가 뭐예요? 뭐가 선행사예요? 정확한 이름이 뭐지? 정의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또는 앞문장 내용 전체입니다.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또는 앞문장 내용 전체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밑줄 쳐져 있는 interesting, 품사 뭐예요? 품사, 뜻 말고. 형용사지. 써볼게. 형, 용, 사야. 다시 물어보마. 선행사니? 아니니? 자, 그럼 선행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거죠? 그죠? 그럼 what을 답으로 찍고 싶지? 아니야? 아, 그렇게 배웠다며.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고 없으면 what 이렇게 배웠다며. 답은 뭐죠? 왜요? 선행사 없는데? 선행사 없잖아. 왜 대시 답이야? 말문이 막히지? 그럼 잘못 배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너희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잖아. 선행사 갖다 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대시랑 what이랑 문제가 나오면 어디부터 보라고 했습니까? 그래, 뒤부터 보라고 했어요, 나는. 기억하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봐, 봐. Idea of using이야. 이거부터 일단 뚫을 건데. 봅시다. Idea. 뜻이 뭐예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지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요. I have no idea. 뜻이 뭐냐? 나는 생각이 없다. 이걸까? 바보 인증하는 거야? 나는 생각이 없어요. 금붕어야? 금붕어는 해피해. 금붕어 항상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알아? 걔는 기억력이 10초야. 금붕어는요, 붕어, fish. 붕어들은요, 지가 그물 안에 들어오잖아? 나 그물에 들어왔네? 어떡하지? 10초 지나면, 몰라. 아, 잘 모르는구나? 야, 내가 얘기해줄게. 재밌는 거. 이거 재밌는 거야. 이 그물이거든? 물고기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물고기가 요 안에 쏙 들어왔어. 어머, 나 그물에 들어왔네? 어떡하지? 10초 뒤에 어떡할까? 룰루랄라 헤엄쳐. 그물 안에 들어온 지 까먹은 거야. 그런데 너네가 TV에서 봤겠지만, 영상에서 봤겠지만, 고기 어떻게 잡죠? 큰 배. 배에서
참치잡이배 같은 애들. 어? 어떻게 잡냐고. 이걸로 잡아? 참치를? 애들 고등어 잡이배다가 고등어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렇게 잡는다고? 그럼 고등어 비싸서 못 먹어, 야. 어떻게 잡죠? 이렇게 뜰 채로 퍼? 바다에서? 자, 별소리 다 해야 되네. 배가요, 이렇게 큰 원을 돌고 뺑 돌아요, 이렇게. 그물 치고. 영어 수업 시간이잖아. 자, 이렇게 뺑 돌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 간격을. 그럼 어떻게 되지? 원래 탈출할 수 있어. 요 안으로 얘들이 이렇게 참치라고 해도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돼. 근데 왜 못 빠져나가게? 까먹으니까. 그물 아니라 생각 못 한다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너네가 참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물로 꽉 째매면 어떻게 되겠어? 아파요가 아니고 상처나겠죠? 상처날 거 아니야. 아이씨, 생각해봐. 너가 이마트에 갈치를 사러 갔어. 은갈치. 근데 은갈치를 사러 가는데 은갈치가 이렇게 때깔이 이렇게 은색으로 반짝반짝반짝 하는 얘가 예뻐? 아니면 막 그물 자국 나 있고 상처 나 있는 갈치 사고 싶어? 당연하죠. 상처 없는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타이트하봐. 그러면 생선들 어떻게 되겠어? 상처 나고 할 거 아니야. 버리는 게 많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물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잡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얘들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들끼리 몸에 엉켜. 사람도 그렇잖아. 너희들 엘리베이터에 있어봐. 사람 많이 꽉 차면 내리기 힘들죠? 똑같아. 그래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이제 10초 뒤에 까먹잖아. 그치? 어쩌지 어쩌다가 잡혀버리는 거야 벌써. 그 상태로 냉동돼 버리지. 참치 캔 되거나 이러는 거야 얘네들이. 맛있어. 그치? 암튼 야, I have no idea라는 거 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야. I don't know예요. 얘 어디 갔어? I have no idea. 그럼 뭔 말이요? 몰라 이 뜻인 거지. 나는 생각이 없어 이 뜻이 아니야. 알았어? 너네가 되게 많이 듣게 될 말이야. 네이티브 애들하고 얘기하면. 야, 이번 주말 우리 뭐 할까? I have no idea. 그럼 무슨 뜻이야? 난 생각이 없어. 이 뜻이겠어? 넌 생각이 없는. 그 뜻이 아니야. 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뜻인 거지. 아이디어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of ing 형태. 두 번째 형태는 책에 안 나왔지만, 접속사 that을 쓰고 나서 뒤에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해석은 비슷해요. 심지어 똑같기도 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f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뭐라는 아이디어니까 생각. 뭐뭐라는 생각이야. 그럼 아이디어 that. 이 접속사 됐은요, 명사절인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배웠지. 그거 말고 하나 또 있어. 네 번째 역할. 그 네 번째가 바로 뭐냐? 동격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말고도 동격절인 역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해석이 똑같이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디어랑 같은 거거든. 해석은요? 뭐뭐라는 똑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동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문법에서는 잘 봐요.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고 하잖아. 그럼 이 긴 부분들은 다 버릴 수 있어 문법에서는. 그래서 남는 애는 얘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요 뒤에 뭐가 나오겠니?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동사는 진짜 동사 아니다. 우리 이런 식의 얘기했지. 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동사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이거야. 명사절이니까. 동격절이니까. 자, 그리고 구조는 알았지.
동격이라 동격절 이해됐죠?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이게 주제문이야. 동격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그럼 뭐라는 생각일까? 뭐라는 생각? Using the word robot 까지만 해봐요.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생각. 이게 동격이고 이게 주제문이에요. Didn't come from 어디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카펠이라는 사람 그 자신으로부터 유래하진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누가 한 건 아니야? 요 아저씨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지 않았다. 그게 주제문이야. 알겠어요?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봐야지. 잘 봐. 잘 봐. 우리 대시랑 와시랑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주어는 아이디어 얘기했어. 동사 어디 있니? Come, from.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에다가 뭐 붙인 거야? From이라는 전치사 붙였으니까 뒤에 명사 왔잖아요. 그지? 아, 명사 왔잖아. 그래서 힘쓸 부동그라미 쳐. 이름 써봐요.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에는 용법이 두 가지라고 배웠지. 무슨 용법, 무슨 용법? 제기용법, 강조용법. 그 중에 뭐니? 강조. 쓰세요? 강조용법. 그럼 강조용법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아닌가? 하여튼 배웠잖아. 제기용법일 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I love myself. 나는 나 자신. 뭐뭐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기용법이야. 이번엔 I did it myself. 해서 어떻게 해? 내가 그것을 직접 했다지. 그게 무슨 용법? 강조용법. 그럼 제기용법일 때는 누구누구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죠. 강조용법일 때는요. 직접.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직접. 그럼 책에서는 제기용법이야? 강조용법이야? 강조용법이죠. 왜?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는 힘슬프는 한 번 더. 무슨 용법? 강조용법이죠? 해석은 어떻게? 직접이라고 해석하거나 스스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카를 카픽이라는 사람이 직접 혹은 스스로 이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것은 아니다. 주어, 다음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다 왔어요.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이 왔죠. 지금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는 대시 답이겠어? 와시 답이겠어? 대시 답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대세 이름이 뭐겠어? 접속사 대시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쓰는 순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있은 이름이 뭘까? 이게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렇죠. 진주어예요.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what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버렸기 때문에 what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대체 이렇게 푸는 거야. 선행사 갖다 풀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주어하고 진주어 있으면. 진주어부터 해야 되겠잖아. 그지? 그리고 진주어 대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라는 것이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뭐라는 것이? 해보자. 로봇이라는 단어가, 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누구로부터? 카럴 카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is interesting. 뭐하다? 흥미롭다. 제기대명사는 해석 빼버리세요. 아예 버려도 되니까. 안 해도 돼.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은 생각이 누구로부터? 카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interesting. 뭐하다? 흥미롭다. 됐죠? 됐죠? 해석은 되셨죠? 다시 한번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어디가 주제문이냐? 잘 봐, 마무리. 동격이 나오건 동격절이 나오건 이 내용이 주제문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 봐봐. 가주어, 진주어, 문장, 구조 나와도 주제문 얘기했었어. 기억나? 그럼 12부 문장은 문장 형태를 딱 보니 중요한 문장이야. 까진 한번 눈치챘지. 그 다음 봤더니 the idea of ing가 나왔어. 무슨 구조? 동격 구조 보였지? 그럼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한 문장 안에서 주제문 형태가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이 얘기는 이 내용이 무조건 100%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동격 혹은 동격절의 내용이라고. 그 중에서도 줄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냐? The idea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끝이고 거기 색칠하시면 돼요. 그 색칠한 부분이 주제문이라고. 그럼 색칠한 부분만 다시 빼서 해석을 해보면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누구로부터? 카럴 카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 그럼 궁금한 점, 잘 봐, 마무리.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 하나만 해봐. 나데이 버피라는 구조 압니까? 이건 안 써줘도 돼요. 생각만 해봐. 생각을 해보라고. A가 아니라 B다지. 이걸 써먹어서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논리 따져. 잘 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이 아저씨한테 나온 게 아니라고 했어. Not. 보여? 그럼 누구한테 봤을까? 이 얘기를 하겠지. 앞으로. 이 아저씨가 아니잖아. 범인은 얘가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부분을 찾으면 답이 되는 거고 주제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 형태를 잘 기억해. 이게 와중에 모의고사 수능에도 그대로 나오는 써먹는 형태니까. 영어는 뱅뱅뱅 돌려내는 얘기 많이 해. 지금 한 번에 안 보여줬잖아. 그냥 우리가 맘 편하게 속 편하게 하면 야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누구누구로부터 나온 거야? 한 번에 말하면 좋겠지. 근데 한 번에 안 했잖아. 얘기 안 했지. 뱅 돌려 말한 거야 지금. 관심 끌려고. 어? 어그로 끌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얘한테 온 게 아니거든? 그럼 누구한테 봤는데요? 이따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구독해? 이거잖아. 채널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봐. 이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독해는 이렇게 돼 있어. 독해는. 왜냐면 다 얘기해주면 초장에 다 얘기해주면 재미없잖아. 그럼 안 읽을 거 아니야 내 글. 그래서 한 번에 다 얘기 안 해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자니까 우리는 성질 급하잖아. 한국 사람들이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이거 말고 이거잖아. 이놈이 누구냐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우리 눈치껏 찾아야지. 누굴까고 나올 거라고 밑에. 그래서 독해를 하실 때 교과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읽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제발.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냥 해석만 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알겠어? 여기까지 합시다.